지난해 쿠팡 목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조리 종사원의 사망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부인의 사망 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남편 최동범 씨는 결국 산재 인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남편 최동범 씨의 그간의 눈물겨운 노력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 물류기업인 쿠팡에서는 그간 산재사고가 빈번히 불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천안 목천 물류센터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고 박현경 씨가 숨진 사건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 씨는 식당 청소를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유가족인 남편은 청소를 하던 중 사용하던 세제가 사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박 씨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동범 씨는 사건 발생 후 줄곧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안전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 박현경 씨는 지난 10월 산재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박 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인정된 셈이었습니다. 쿠팡 본사 앞에서도 10월 24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쿠팡에서는 이렇다 할 연락이나 아니면 대응 조치가 없었고, 무심한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무관심으로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러면은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해서 제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 고인에 대한 사과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거 이후에 뭐 금전적인 문제나 추후 문제니까 변호사님들하고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범 씨는 지금의 이 결과가 진상규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쿠팡 측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